노동 윤리를 마치 DNA처럼 장착하게 된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대인들만이 느끼는 불안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감정입니다.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. 왜 자본주의의 발생이 왜 어떤 지역에서는 더 빨리 나타났고 왜 어떤 지역에서는 더 늦게 나타났는가. 자본주의가 발생이 빨랐던 지역은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었고요. 종교의 원리와 바로 자본주의의 발생을 촉진시켜준다고 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, 그걸 우리가 자본주의적 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어떤 선택적 친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던지게 된 겁니다.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, 그걸 우리가 노동윤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. 이른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.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자기 개발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나레이티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, 왜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에 관한 답을 내려다주는 중요한 뿌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는 개체화된 존재입니다.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.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.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바로 기승전 로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로또를 사서 로또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자의 입에다가 사표를 쳐 넣는 게 꿈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취미로 다니면 부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에헤 이런 소리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. 근데 현실은 이거죠. 노동력의 판매가 유일한 수입 원입니다.